저희 팀은 6개월 차로 이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3개월 차는 8명이 함께 했고요. 이번 차에서는 9명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에 이제 스승님께 올릴 영상 촬영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공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칭에 있어서도 이제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회원님, 연구원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은연치 않게 나이 어린 회원님께 니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부가 있었느냐 잡아보니까 존중과 겸손 바로 그 공부가 있었음을 알고 이제 저희들이 바르게 잡아가자라고 했지만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은 하루 왠종일 울었답니다. 밤새도록. 본인이 역할을 하고는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또 합류해서 공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써 함께 마무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품이 뭐가 작품일까요? 지금 작품은 지금 솔직한 게 작품이에요. 두 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모지려면 모지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요만큼 크시면 큰 만큼 지금 그대로 하는 게 작품이지. 작품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작품은 너희들이 지금 질량만큼의 그걸 재밌게 만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걸 말을 잘못해갖고 아주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그대로 담아서 그걸 내놓는 게 작품이에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작품이에요. 다듬지 마라. 작품은 다듬지 마라. 그것이 작품이다. 오늘 작품이 틀리고, 내일 작품이 틀리고, 1년 후에 작품이 틀려집니다. 뭔가를 숨김에 만드는 억지로 한 거는 10년 지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한 것도 그대로 이어서 작품을 만들면 그것이 최고 오리지널이에요. 잘못했다고 막 웃죠. 그래갖고 편집을 해요. 그대로 잘한 것만 내려고 하면은 너거다 숭카문 거잖아. 작품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작품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가가지고 인전 멋진 작품도 나오는 거죠. 그게 작품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 이것만 내놓으려고 들으면 너는 그거 가짜 작품이야. 네 공부가 안 돼. 잘못했으면 잘못하는 거를 그걸 웃으면서 또 받아주는 것도 그것도 그대로 담아여라. 이래 해감이 크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볼 때, 우리도 이런 게 있는 걸 그냥 여우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 막 깔깔깔 웃고 잘못된 걸 보고 웃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다음에 어떻게 갈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작품은 너무 다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찍어서 에피소드도 찍고 뭐도 찍어서 이런 걸 중간에 같이 어떻게 갖고 재밌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편집 기술이죠. 뭐는 잘라내 삐리뽀고 하는 게 아니고 숨기지 말고 어울리게 해라요. 어울리게. 앞으로 이제 요런 작품들이 극장에 안 걸릴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극장에 걸리는 거는 잘 다듬어진 것만 걸리는 세상은 앞으로 끝납니다. 실수하는 것도 그대로 올라와야지 걱정이 걸리는 게 우리한테 교육이 돼서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마르다가 넘어졌다. 이것도 지금 내놓고 우리한테 아르켜 주는 거지. NG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게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실수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실수를 안 했다라고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수하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에요. 너지. 이럴 때가 있어서 이럴 때 내가 만드는 건 이렇게 나와야만 되는 건데 저놈이 나중에 가져와서 상영을 할 때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네. 니를 다 꼽을 치고 가짜만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 내가 우수 작품을 안 뽑아줘요. 앞으로 우수 작품을 뽑는 이러한 이 사회 현상도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뭔가를 이게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부 다 거짓말 해놓고만 작품이라고 그러고 내가 모지라는 걸 그대로 꺼내놔야지 지금 오늘 사회를 알까인가 봬.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재밌었으면 재밌는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했는 대로 실수하다 보니 울었으면 우는 대로 이걸 또 썰어 하나 줬으면 그걸 그대로 찍어서 꺼내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작품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맞춰가지고 국제 영화제 작품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있는 대로 한 작품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 너가 생각이고 우리 뭔가 바로 하나씩 풀어가자. 오케이?